전장만 달랑 나도 아침 일어난 보나 편지를 딱 놔둔 지금 사람이 어서졌다 이거라. 이거 줘보세요. 이거 뭐라 이거 투 창보 형님 경보야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 올라가요. 나중에 비행기 내리면 연락할게요. 그럼 뿅. 뭐라 이거? 아이고 나 가불문나 어떤 살래 나 아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작사 너는 이 그냥 맨날 툭하면 울고 툭하면 울고. 아니 아여신 못산다 말이 여기야 진짜. 아 부산 못살 말이 꽉에. 야 밥은 누개가 형 먹이고 그럼 빨래는 누개가 할 거냐 그럼 너가 낼 거냐? 걔는 현배 형 가불난 슬픈 게 아니고 이제 부름시할 사람 어서저분한 그것 때문에 울음이 꽈. 아니 사람이 의족해 살다 보면은 부름씨도 할 수 있는 거고 경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전화라도 해보고 그래야지 넌 진짜 이게. 아이고 참 그냥 형님 형님 할 때는 언제고 진짜. 아유 우리 현배 오라버니가 식물 가꾸는 건 참 잘하셨는데 안 계신 동안 나라도 잘해놔야지. 응?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검의 김만식 검사라고 합니다. 지금 박은주 씨 성함으로요.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드렸는데 박은주 씨 되시죠? 예, 제가 박은주인데요. 근데 전 대포통장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박은주 씨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업체들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녀석들이 계좌까지 손을 댄 것 같아요. 범죄에 연루된 계좌 조사 중이니 박은주 씨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거 아무래도 수상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내가 이거 확인해봐야지. 아,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근데 방금 그 어디 뭐 누구시라고 하셨죠? 아, 그러니까요. 서울지검의 김만식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저희 삼촌이 서울지검장님 되시거든요. 저희 삼촌한테 김만식 검사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면 이거 사기죄로 신고해도 여보세요? 아 진짜 아이 날도 더운데 이런 걸로 사기를 치네. 아 요새 그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더니. 아니 우리 동네 삼촌들한테 이거 단단히 말씀드려야겠네. 어? 전화기도 꺼져 있어 다 지금 꺼지 안 받는다고? 예. 아 그럼 비행기 타고 지금 헌을 놀아가는 중이겠지. 내리면 전화한다게. 기지에? 어. 올 거라 해. 어. 거기 뭐 내릴 때 되신디. 그래도 야이 내리면 바로 전화. 카톡. 현병이가 벌써 내리신가? 경보야 나 지금 급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만료돼서 나 대신 계좌이체 좀 해줄 수 있을까? 믿기라. 일단 200만원 보내주기로 했는데 가능할까? 200만원씩이나? 돈 보내주려는 거? 예, 계좌이체 대신 해주려는 게. 아니, 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해, 그네? 그럼 이사 부서에 전화. 이제 켜실 때, 금방. 꼬라. 아, 전화 잘 해봐. 전화, 말 전화로 좀 와라, 말하게. 어? 전에 꺼정이셔. 아이고, 꺼정이신데 이건 어떤 거 하신 거? 야, 이거 혹시 저, 요즘 유행하는 저,
보이스피싱에 넣은 거 그거 아닌가? 에이, 이거 그게 말이 됩니까? 현배영 이름으로 하신디. 아니, 요즘 시대가 좋아하노나 놈이 걸로라도 막 보낸대 하더라고. 이거 진짜 현배영 안 닮다, 얘. 야, 이거 어중부랑하다. 어깨나. 경험은이? 예. 너가 예. 아들이신 거 추르크여 그네 한번 문자를 보내봐봐. 아, 현배영님이? 어. 우리 집에 애기가 어신 걸 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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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어신 걸 알거나 그 시훈이니까 걔 아따 이 형님 똑똑하다 진짜. 아니 아니 그거 아, 그거 다 경험이 짜 200만원 마심 나 통장에 딱 200만원 있긴 한데 우리 아들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해보난 어떤 호코에 됐어 기다려봐. 어, 어. 자 이제 읽음식 거라. 읽음식 거. 오, 어. 왔다. 머리. 급하게 필요한 거라 내일까지 다시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조카 장난감은 내가 그냥 사줄게. 야 이거 오라. 야 딱 걸려. 아이씨, 오이고. 아이고, 우탱놈이네.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나라심 확인하는 게 아까 얘. 아이고 형 걱정이 많대 확 보내주시고 아니 너는 순진해 그래 바로 보낼 테지 어이구 막 소름끼지 이거 어떻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까 이거 신고해야 될 건가? 신고해야지게 어. 나 일단 이거 한번 신고해 동부다 야 건디 야 200만원 나득택에 살았죠 또 이 형 공추세 알았수다 야 기억 꼭 거라 알았수다게 예. 아 형 고맙수다 어어 그래. 어 가라 예. 야 200만원 나 때문에 알았어 어어어 어. 이거 누구 전화냐? 아이고 집사. 여보. 현정아. 잘 이선. 나야 걱정 말하게 나가. 무사 전화해. 뭐? 전세금 올려주려했다고? 얼마나? 3,000만 원 자라? 아 갑자기? 또 언제까지? 3, 4일 내로. 아, 치. 아니. 이제 또 이사하고 거기 가면 또 돈 들고 그 신경 써 안 되면 내가 그냥 이 맨들랑 보내주쿠라. 이 걱정하지 마심. 이거 전세금을 3,000. 아이고. 통장 봐야 돼, 캐게 통장이. 아, 이거 돈이 그 자랑이실 건가? 1,800 뺏긴 어쩌나 이거 하면. 아이 3,000 만들지 않으면 1,200이 부족한디. 은행가 아 대출로 알아봐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난번 대출 금액이 최대 금액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면 사연의 몽신디 그러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놓을까? 아이, 정말. 아유, 나 이거 뭐라. 여보세요? 좋은 대출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유, 저 됐수다. 끊었어. 아이 진짜. 아이,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뭐 좋은 뭐 대출 상품 있다고 마시? 아, 네, 맞습니다, 고객님. 코로나로 요즘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진행되는 대출 사업이에요. 저금리로 아주 저렴하게 돈을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저 뭐. 소감수다 저축은행 마심? 네네네. 어디로 가면 될 것광? 아 고객님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앱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앱을 통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 무슨 앱을 뭐 깔아 마시? 아 네.
아이 멍석은 꼬라봐도 그 앱에는 건 꼴 줄을 모르는데 그거는. 아 요즘 앱 까는 것도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금방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아이 그난 그 앱을 어디를 꺼는 데는 말이 꽝. 지금 전화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있으시죠?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마시. 아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에게 그럼 말씀드려서 새로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예예 예. 저 부탁했습니다 예. 아 네네. 저 꼭 예 저 이 전화번호 저 잊어버리지 마라 예. 꼭 예 전화 했어. 전화 끊은 좀. 아씨. 전화가 와서 될 건디. 오빠 일단 대출은 필요하다고 하거든? 근데 앱을 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몇 살이 그래? 나이 많아 혹시? 대충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답 나왔다. 왜? 무조건 뭔데? 나이가 많으면은 잘 속을 거란 말이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개인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사기를 치면 되지. 오케이. 그럼 내가 연락을 해서 싹 다 내가 긁어봐. 그치. 전화 안 오지 이거. 아 이거 앱 깔아야 될 건데 현배만 있으시면 이 앱은 이 바로 깔아야 될 건데 아 현배가 오시면 또 아쉽네 이거. 에? 전화 왔죠? 어?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대출 신청서를 저희가 대신 써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요. 혹시 주민등록번호랑 집주소랑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용등급 같은 것들을 조회해서 대출 가능 여부도 알려드릴게요. 아, 저... 나의 저... 수감수다 저축은행에 계좌 만든 게 어신디 경위도 저... 괜찮을 건가 마시? 아, 네, 물론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일단 신용등급 알아보는 거니까요. 네, 주민등록... 번호부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 네네. 그리고 통화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네. 네네. 네 367하나. 네 잠시만요. 네네네네. 아 혹시 고객님 대출 지금 있으세요? 아 예예. 혹시 저 그것 때문에 안 될 건가? 아 따로 방법이 있긴 해요. 혹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현재 사용 중인 대출을 중도 상환해서 먼저 갚고 그리고 그것보다 5%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5%나 저 낮은 금리가 있다고 하시? 아 그게 가능해요 마시? 아 물론이죠 고객님.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저번에 정부에서 나눠드린 긴급재난 지원금도 받으셨죠? 그거랑 같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금리 인하 대출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서민들 힘들지 말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대출 받으신 금액이 어느 정도? 아, 저 2천만 원이신디에. 아, 그럼 2천만 원이시니까 5% 낮은 금리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득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출을 다 갚고 저희한테 다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 갠디에 나가 저 실은 양 저 돈을 모아보면 양 1,800 정도이신디에 이 저 2천만 원 저 대출 갚자는 하면 양 돈이 딱 어서 양 건디 200만 원 정도 양 어디서 양 빌릴 수 있어 마시게. 혹시 저 오늘 대출금 갚으면 저 언제쯤 대출이 가능해 마시?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인한테라도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갚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저 딱 30분만 빌려주려는 내용 하면 될 건지. 네네, 그러면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봤지. 아, 이제 반 이상 넘었어, 지금. 됐네. 됐어. 아. 이야, 깨끗하다, 깨끗해.
우리 집사람 보면 막 좋아 키가. 야 경부야, 경부야. 야 200만 원만 빌려주시라. 네. 아니 무슨 200만 원이야? 이를 믿고 주렁청이 있던 이용 잘고. 아니 대출 받자는 난 급했는데 200만 원만 조시라고 한 적이. 아니 돈이 필요하나 대출 받는데 대출 받든 돈은 필요한데 그 뭔 말이고 그거. 아니 자 진짜. 아 형님이 200만 원 이시냐 하면 있으면 있으다 없으면 없으다 그 말만 걸는데 이시냐 없시냐 그 말만 거물하게. 아 나야 그 저 통장이 형 모형 다 우리 곱다큰 각시신디 촥 다 맡겨 놔버렸지. 너 돈 안 거정님이야? 나야 돈 필요 없어. 나 우리 집사람이 다 할 거라. 야 그, 지금 제수씨 어디시니? 모르고도 안 나갔던 거라. 아니 이정 각시 어디신 것도 몰라 그네 진짜. 난양으로 처직하라 알아겠어. 네. 아이고 맡겨라. 야 형이 형님 게 아, 저 사고 친다 또 이제. 아, 형님 잊어버렸죠? 양! 양. 제수씨. 양, 저 200만 원만 빌려줘. 더도덜도 말고 딱 30분만 양. 딱 30분만 게 더도덜도 말고 게. 아, 갑자기 무슨 돈맛이? 아니. 아따 형님 자 걸음 제기가 경보씨 창보 형님 하시는 얘기 들었을까? 뭐 200만 원 빌려주려는 거 맞지? 예 아게나 뭐 대출 받을 거래 돈 빌려달라는데 난 영의 영문을 못구라. 아이고 아, 걔나니 이거 대출 받는지 무슨 돈이 필요함수가? 아이고 겁겁이야 대환대출이라고 돈을 갚은 다음에 새로 대출 받는 거 이게 정부에서 5% 밑으로 해 그네 싸게 빌려준댄. 나 이거 그거 허진 한 200만 원이 부족해요니 딱 30분만 빌려줘. 30분만 빌려주면 될 거. 응. 아니 저 리사무소에도 그런 거 얘기 없대가? 아 나 처음 들어봄신디. 아이고 겁겁하기가. 아니 30분만 200만 원 빌려주려는 것도 못해 그네. 아이고 대서 아이고 내불라. 네. 아유 나 진짜. 아니, 삼촌. 아저 아유 저 성질 급한 거 보셨어? 진짜 인생이 도움이 안 되네. 아 그거 하고 빌려주려는 거 빌려주면 되지 그걸 가정 하는 수 없지 뭐. 아 진짜 이거 뭐야.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아 저 예. 아 200 못 구해도 일단 1800이라도 은행에 저 대출 갚아도 그네 허재님 수다게. 아 그 뭐 난 그건 잘 모르지게 뭐 1000만 원밖에 안 됨 수가? 네 1000만 원밖에 안 되시는데 이걸 하려면 이틀에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대출 신청서가 늦게 들어갈 시태고 그러면 날짜도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거면 돼 마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은행에서만 정부 지원을 받는 거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은행마다 저희 은행 파견자가 한 명씩 있거든요. 돈을 찾으셔서 그 파견자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바로 입금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예, 알았어. 나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 네. 예. 뭐 나오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메. 가만히도 이상하다. 아니 정부 지원이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도 남아실 건디에. 걔 왜 뭐가 냄새가 나? 아 이 형님이 뭔가 수상해도 수상하더라고 아까. 응. 막 와르는 거 보면. 이거 봐. 기존 대출 갚아야 정부 저금리 가능. 이 수법에 보이스피싱 당했다. 아이 그게. 보이스피싱 아니? 아이고! 아까 그 형 손에 통장 들려 이성계. 아이고 빨리 가봐야 돼. 아이고 창구야. 안녕하세요. 소암스타은행 김형범이라고 합니다. 강창모 고객님 되시지?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저 현금으로 이거 다 이거 뽑아왔니? 아 일단 저 주고에 주식석에. 아니 이거 주식석에. 이거 2000만 원 맞지요? 아 이게 2000만 원 바짝 큰 걸로 지금 뽑아신 데 이거는 예 제가 각 은행 대출금 상환하면 되는 거고 예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하면은 이제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대출을 다시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사인만 하면 바로 저 대출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빨리 하십사, 빨리.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저 이런 거 해주나 냥 막 좋은 게 마시게. 아유, 뭐. 아니 우리 집사람 저 강아지도 얘 저 전세금 못 마련해신디 이것 때문에 확 괜찮아 냥. 아이고 나도 막 편안하게 주스다게. 예, 아이 금방입니다 이제 금방. 예, 예, 예. 거의 다 책상에 말씀이에요. 예, 예, 이거 이거. 예, 여기 여기 체크하고 예. 예, 예, 예. 그 여기 여기 쭉쭉 예, 쭉쭉쭉 체크하시면 예. 예. 대출 바로 되지 않? 예, 형님, 예, 예. 형님, 형님. 아니 너 무사하신 뭐 아니, 왜? 야. 이리 내놔. 이거 잘 챙겨. 잘 굽잖아. 야, 왜 무사? 야, 이 자식아. 어디서 선량한 우리 촌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 사기를 쳐먹고 이게 그냥 확. 야, 무슨 사기 말이오? 우리가 오면서 경찰서에다 전화해봐신 뒤에 이추로 현금으로 주래넣는 건 다 보이스피싱이래넙디다. 뭐? 보이스피싱? 경호고. 국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도 어서 마심. 아, 가자, 가자. 아이고 이놈. 야, 잡아 저거. 저거 잡아. 야. 아이고. 아, 걔는 저는 저 보이스 비친 거 하는 놈이라 나서. 예. 아이고. 아이고. 아, 똑똑하신 분이 무사 속아 수가.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 저. 우리 집사람이 전세금 빨리 해주려고 하고. 아유 괜찮수다. 경혜도 돈 안 잃으시면 됐수다. 아이고 나. 아유 걔도 니네 두가 때문에 나가 이 살아니. 아이고 고마워 이 진짜 이. 아 경호고. 제가 경보씨 모르게 500만 원까지는 해드릴 수 있신디에 그 이상은 저희도 힘들어 마시. 더 도와드리고 싶은디 어떤 딴 데도 좀 알아봐서 될 거 담수다. 아니 500만 원 자약이나 해줄 수 있어? 아이 고마워. 나이 우리 서연이 어머 나 보고파네 전세 대금 허이주 됐나 할아버난 됐수다. 천만 다행이네. 본 사건은 저금리 대한 대출을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양 은행에 깔아 그래 대출 신청서 해주게 넣으면 양 그거는 보이스피싱이다.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개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받는다. 보이스피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보이스피싱.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덕 범죄입니다. 다들 보이스피싱 조심없어 해.